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뭐 문제인데 뭐 가는 좀 쉽지. N에다 2를 대입을 해보래. 그러면 1 대입해보면 1만 넣으란 소리니까 1 곱하기 1팩이라 1이고 우변도 2일 거야. 2팩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N이 M일 때를 가정을 해보제. 그래서 N에다 M을 넣어서 이쁘게 써놓은 거지 지금. 맞지? 그런 다음에 할 작업은 뭐야? 그 다음 항에 무엇이 추가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지. 즉, 이 수열에 n 플러스 1번째 항을 추가해 본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뭐가 추가된 거야? 여기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꼴이 추가된 거야. 그렇잖아.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보면 이런 식이잖아. 그거를 등식의 성질에 따라 여기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억의 상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빼기 1이었던 상황에서 얘한테 추가를 해준 항인 얘를 이쪽에도 추가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로 이 둘이 묶이잖아. 얘랑 얘는. 즉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묶으면 여기는 1이 들어오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들어오지. 그 다음, 떨거지 마이너스 1은 뒤에다 써놓고, 여기가 n 플러스 2로 계산이 된 거지.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 n 플러스 2팩이 될 거야. 그런데, 뭐를 더했냐라고 했기 때문에 뭐를 더한 거야? 방금 요거 더했거든, 쌤이. 좌우변에. 그래서 이제, 이 식에 직접적으로 n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도 성립되는 식을 찾은 거잖아, 이게. n 플러스 2를 넣어본 거. 그럼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2팩 빼기 1이 되잖아. 성립된 건 봤으니까 이제 가에 알맞은 수는 1이지. 나는 이 식을 더했어. 다는 타가 어딨지? 타가 어딨냐? 나와 다에 알맞은 식인데, 선생님 눈에는 이상해. 다가 안 보인다. 다가 어디 숨어있냐? 아, 여기 내가 덮어버렸구나. 다가 n 플러스 1이야.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G9래. 여기다 9넣래. 10. 여기다가는 4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5팩이 되지.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 120이잖아. 그럼 또 약분하면 60 되면서 정답이 61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A1이 1이래. 약간 노가다성 문제야. 여섯 개를 빨리 찾아보는 게 나아. 자, A1이 1이야. 그럼 A2는 전항이 2보단 작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란 소리야. 그럼 루트 2가 되겠지. A3는 이번에도 그 다음 항을 구하는데 전항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2보다 작으면 2식, 2보다 크면 2식인데 전항이 2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루트 2를. 그러면 2 더하기 1이 되니까 루트 3이 되지. 그 다음 A4는 루트 3도 어째? 2보다 작잖아. 루트 3을 또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지. 드디어 2가 됐어. 그럼 A5는 여기에 2를 넣어야 되지. 전항. 그럼 루트 2가 되고, 다시 A6은 규칙에 따라 이제 루트 3이 되고, A7도 필요가 없네. 결국은 얘들을 곱하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이렇게 하면 2 되고 4 되고 4, 3, 12라는 답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또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인데 n이 1일 때 n 1이야. 그러면 가는 3이 되겠지. 가에 알맞은 수는 3이야, 3. 그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하는데 3을 곱하란 말 시키는 대로 하면 돼. 3 곱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수법칙에 따라 k 플러스 1이 되겠지. 나에 알맞은 시계가 k 플러스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식은 3k제곱 플러스 3이 어떻게 되냐, 이걸 전개해 놓은 건데. 그럼 이제 대소관계 비교해서 무언가를 뺐다라는 소린데, 이건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찾아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기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를 살짝 위에다 적어보는 거야. k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이제 컨트롤 할 거냐면, 3의 k 플러스 1승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분명히 클 텐데 누구를 매개로 해야 되냐면,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유도된 이식, 이식에 따라 유도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분명히 3을 곱해보면 얘가 얘보다 커.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자동으로 얘가 얘보다는 크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야, 구조상.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은 꼭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자연스럽게 유도된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이 식들을 비교해야 돼. 요거랑 여기에다 k 플러스 1 넣어본 이쪽 식을 비교를 잘 해주면 돼. 그러면 비교했다는 말은 둘을 뺐다라는 소리거든. 이 둘을 뺐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이쪽에서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좀 근데 보통 일반적인 형태랑은 좀 다르게 한 것 같기도 하네. 얘는 얘기 때문에 얘보다 크다, 그거 보여준 건데. 그럼 다는 지금 찾았어. 다. 다가 뭐야? 다가 이쪽 식이거든, 요쪽. 선생님이 여기 써놨잖아요, 요거. 그리고 요건 여기 있고, 여긴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럼 다 푼 거야. 우리가 뭐, 다를 찾으려고 개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부등식 증명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뭐가 온다?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f5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고, 7을 집어넣으면 88이 64니까 65가 되고, 약분을 하면 2 곱하기 65니까 정답은 이렇게 130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3번이네. 3 이상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2, 3, 4, 5 중 하나인 n자리 자연수 중에 연속가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a3는 몇 개고? 모두 예를 들어 연속가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다섯 자리 자연수고, 연속가는 세 숫자 1, 2, 5, 2, 5, 2 뭔 말이야 이거.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각 자릿수가 요건데 중 하나인 n자리 자연수 중에서 연속가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예를 들어 1, 3, 5, 4, 2. 1, 3, 5. 아, 연속가는 세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된다고. 연속가는 세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구나. 그런데 얘는 여기 여기 특히 여기 이 연속가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르지는 않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네. 결국은 A3는 뭐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연속가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 A3를 구해야 되네. A3는 일단은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다르게 들어와야 된대. 몇 가지야? 다 달라야 되니까 5p 3이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0, 아 60까지 쓸 수 있겠네. 60까지 개수 찾았어. 그 다음 이 관계식을 찾으래.
관계식을 찾았는데 AN이라는 것은 N자리까지 연속하는 세 자연수들이 모두 다르대. 이렇게 다르대. 다른데 한 자리가 더 추가되나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N자리까지는 AN개가 있었어. 이때 한 자리를 더 추가했대. 한 자리. 한 자리를 더 추가해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사용한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 여기서 사용한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더 있어? 이 다섯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세 개 정도 더 있잖아. 세 개. 예를 들어 만약 여기가 3하고 5가 적히면 여기는 1, 2, 4밖에 쓸 수가 없잖아. 연속하는 세 수는 다 다른 숫자로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몇 배로 증가하냐 이 말이. 여태까지 만든 것에 한 자리를 늘림으로써 세 배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소리야. 정답은 그래서 63이 되는 거지. 한 자리를 더 늘려본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약간 노가다성이 있는 문제네. 일단은 A1은 그렇다 쳐. 근데 A1은 어디로 가? 0보다는 그래도 크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A2는 A1에서 2를 뺀 거겠지. 그런데 A1에서 2를 빼다 보면 이런 수가 되잖아. 그럼 0보다 어떤 수가 돼버렸어? 작은 수가 되면 뭐해라? 그 다음 항은 부호를 바꾸래. A3는 얘의 부호를 바꾸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다시 얘의 부호를 바꾸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생겨? 이렇게 되잖아. 부호를 바꿔줬어. 그럼 또 0보다 뭐한 수가 됐어? 큰 수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적용을 해야지. A4는. A4는 다시 이 0보다 큰 수에서 2를 빼래. 그럼 다시 이게 되지. 2를 빼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또 0보다 작은 수 되니까 이쪽에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럼 다시 A5는 부호를 바꾸게 되지.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라. 그럼 다시 A1이 되지. 돌고 돌잖아. 이렇게 4개씩. 그치? 그러면 4개씩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4개씩. 그러면 4개만 계산해도 얼마야? A1은 다 사라지고 2랑 마이너스 2도 사라지면서 4개 단위로 계산하면 0이거든. 그럼 이건 4개씩 몇 번 계산해? 4개씩 7번 계산해도 2개가 남아. 그리고 4개를 계산했더니 어차피 0이고 2개가 누가 남겠어? 당연히 순환하는 패턴에서 얘랑 얘가 남는다라는 소리지. 결국은 다른 이 4개씩 7번 계산한 건 0이 됐고 이 2개 남은 얘들 둘의 합이 2A1-2인데 그 값이 2분의 3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2A1은 이항해 보면 2분의 7이 되고 A1은 이제 4분의 7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지.